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문강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연속 강의 동영상 25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5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로마서 5장의 첫 문장이 그러므로라는 이유 접속사로 시작됨을 보면 그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로마서 5장이 로마서 4장까지에서 역사한 사도의 논리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유념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이유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는 로마서 4장 마지막 절까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역설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복음됨의 대요지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주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신에게서 난 것은 반드시 죄가 들어있어 의로우신 하나님께 결코 의롭다는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모든 인간이 어떠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예외 없이 본질상 하나님께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시도되는 그 어떤 인생 훈련 프로그램도 결국 무의로 끝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자신의 위험과 두려우심을 보이시며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어 지키게 하신 율법이 이스라엘을 선하고 의롭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율법이 사람을 선하고 의롭게 만들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세 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것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결코 더 선하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선하게 바꾸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고안하여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는 양식을 띤 모든 교훈체계나 종교의 규례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광포하는 셈이죠. 죄의 사람을 바꾸어 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동기 자체야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인간을 선하게 만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기의 선함이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선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는 방식의 모든 교훈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제시한 교훈들 중에 성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받고 영원히 선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개선과 개량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새로운 창조의 일입니다. 사람들 중 어느 누가 그 일을 할만 합니까? 사람들 중에서 남을 새롭게 창조할 일을 할 능력을 지닌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창조의 일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새 창조의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 직접 손을 대는 방식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그 일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대로 순종하신 일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마련하신 완전한 의를 아무 대가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것으로 여겨 주시어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놀랍고 놀라워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해야 할대 요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향하여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바로 복음의 대 요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송량의 은택.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그 완전하고 충분한 의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즉시 전가하시고 의롭다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그 이름을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리로다. 우리 속에 보혜사로 계신 성령께서 그 대속의 놀라운 은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다할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주어지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참으로 믿는 즉시 주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으로 부터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누가 복음 23장 42절 이하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의 영적인 영역 이동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역 이동을 끝내 다시는 이전 영역으로 돌이킬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확정된 행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즉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 번역되어 있어 마치 권고사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 역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성경 헬라 원어는 디카이 5로 현재 수동형적 뉘앙스를 풍기는 동사입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으니 하나님과 더불은 화평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으면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던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더불은 새로운 관계, 곧 화평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역본은 헬라 원어의 동사의 시제를 고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영어성경 역본들이 이 대목을 번역할 때 원어의 동사의 시제를 고수하지 않고 논리적 의미를 살려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번역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도의 논리 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번역 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의 근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로 칭의가 먼저 오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둘 사이의 시간적인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동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일을 의롭다 하실 때 그의 죄 때문에 그에 대하여 가졌던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음을 함께 선포하시는 셈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가졌던 진노의 손을 거두신 것은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이 대목을 번역할 때 동사의 시제를 현재 수동형으로 하지 않고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한 것을 잘하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학습하면서 칭의는 단외적이고 완성적이고 그 효력의 영구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후 어떤 경우에도 그 칭의 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번역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신의는 이미 완성적으로 끝나버려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관계가 수립되었으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인격적 교제의 화평 관계 이전에 법리적인 차원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은 후에 실천적으로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족하여 넘어져도 의롭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수립된 하나님과의 화평 관결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섣불리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가 믿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송량에만 근거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실천의 정도에 따라 칭의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의를 지어도 그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다시 소환하여 정죄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칭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량을 근거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사도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노마서 5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 한글 역본에 따라서 로마서 5장 1절을 들으면 마치 칭의로 인하여 수, 수립된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우리의 실천 생활에 적용하자는 식으로 들립니다. 로이드 존주 목사님도 그런 식의 뉘앙스를 보이는 영어 성경 역본 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든 실질은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실천적으로 보기 이전에 법리적으로 보아야 사도의 논리에 더 부합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새로운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실천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수립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점을 빙자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의 경고와 징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수립된 화평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은 재판장과 죄인을 전제한 개념이라면 징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전제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게 될때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시부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 징계는 하나님과 더불어 수립된 화평 관계 해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징계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여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일 뿐입니다. 영적인 법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금이 가거나 깨어져 무산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우리가 먼저 제안하여 수락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친히 우리에게 화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 노마스 5장에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주 목사님은 노마스 5장을 강론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확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로말미암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은혜에 담대하게 접근하여 누리는 권세를 얻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담대하게 누리고 힘입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누리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 4장 16절에서 시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의 보조 에 담대히 나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에베서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앞에서 말하였듯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노마스 5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은 화평. 정말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결코 깨어지지 않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아가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지옥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집행 장소인 지옥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는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사망과 지옥에 거감에서 영생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지옥에 대한 공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나 해당됩니다.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지옥이 있음도 모른 채 있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진 후에야 지옥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역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옥의 불꽃 중에서 고통하며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그 품에 안긴 거지를 보면서 부자가 애원하였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대답하였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너에서 희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영적인 영역 이동은 죽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영적인 영역 이동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밖에 있을 동안에는 멸망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에게 있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의 사람이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는 소망입니다. 그런 영적인 영역이동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이 영원을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영원한 내세와 그에 따른 영원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입은 이들은 결코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부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하시어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처럼 여겨 의의롭다고 선고하셨으니, 우리는 완전한 의인만이 받게 되어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을 믿는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이라면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다시 이전의 사망의 상태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화평은 실천적이거나 체험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법칙에 따른 법리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 자기의 실제의 삶에 적용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하여 영원히 화해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영원히 은혜로 대우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줄기차게 증거합니다. 시편 116편 7절 이하에 내 영혼은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극렬과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송량에 근거한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방식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그 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 만합니다. 믿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는 내세에 대한 확신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실천이나 우리의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실천이나 체험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실천 생활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에서 성도의 경건한 삶과 구원을 확신하는 의식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들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의 실천생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분한 송량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실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의식을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실성은 성도의 의식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것은 우리 실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천 이전. 우리 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우리 주님의 완전한 송량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해하게 된그 상태는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영원한 장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연약 때문에 애통하고 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보장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보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송량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과 넘어짐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를 참수하여 낙담하게 하며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그 일을 성공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2장에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도다. 물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확신도 항상 우리 주님의 송량의 완전성에 대한 확실한 의식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본질상 믿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이나 체험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송량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실상 구원받지 못하였는데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 거짓 신자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송량과그 은혜 대신 자신들의 행한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믿음의 근본이 그리스도가 그 대속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다음은 그리스도와 그 이루신 속량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웨스민서 신앙고백 18장 1항의 진술이 이에 대하여 큰 빛을 줍니다.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거짓된 소망과 육체의 주제의 넘음에 빠져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의 소망은 무너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진지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이생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자기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곧 결코 부끄럽게 될수 없는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구원의 관건은 그리스도와 그 송량의 완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동영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다음 26회차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복된 현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배울 때까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